안녕하세요, 도골입니다. 이제 퍼디 이 시즌이 코앞까지 다가왔는데 이 시즌 준비하기 영상 이번 것도 필요하겠죠? 이번에 얼티밋 샤리카 신규 캐릭터 2개 그리고 총기 2개까지 해서 준비할 게 나름 많을 것 같아요. 퍼디 같은 경우는 이제 먼저 준비할 만한 그런 것들이 조금 있는 게임이라서 해뒀을 때와 안 해뒀을 때 차이가 좀 있을 거예요. 자, 바로 시작하면은 먼저 알비온에서 여러분들이 신규 캐릭터를 만들거나 뭐 총을 만들거나 여러 가지 작업을 했을 때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연구실이겠죠. 여기서 우선 가장 중요한 결정화 총매가 좀 많이 필요하겠죠. 나오는 캐릭터와 총기 다 합치면은 5개가 되기 때문에 뭐 이것들을 다 즐겨보고 싶다면 넉넉 잡아서 뭐 40개 넘게 50개 정도까지 좀 많이 챙겨두면 좋을 것 같고, 에너지 활성체도 그거에 맞춰가지고 하나 해서 5개 있으면 되겠죠? 자, 그 다음에 아래 쓰이는 것들 좀 보면 좋은데, 정밀조정 제어축이라고 이제 무기 재조정하는 것과 반응로 강화를 위해선 이온 가습기 있어야겠죠? 반응로 같은 경우는 이 시즌에 이제 5단계까지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2단계에서 다음 단계까지 하려면은 좀 많은 재료와 뭐 골드가 필요할 수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커버하기 위해서는 골드랑 이런 카이퍼 조각도 많이 필요하고, 또 여기 오는 걸 보고 눈치챌 분도 있겠지만 새로 생기는 모듈들이 또 이제 있을 거예요. 빨간 모듈로 샤링커가 나올 거고, 그것들을 이제 얻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가지고 랜덤하게 얻을 수 있는 형태로 우리가 얻을 수 있을 텐데, 그래서 미리미리 요 빨간 모듈을 침공이든 뭐 침투든 여기저기서 모을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모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인벤토리 꽉 찰 때쯤 싶으면은 분해해서 먼저 뭐 노랑, 보라색, 파랑색부터 먼저 다 잘라주고 초월 모듈들은 최대한 모아주면서 작업을 해두는 거죠. 자, 그 다음은 또 연구소에서 보면은 우리가 계승자라던가 무기 같은 거 만들 때 기본적인 이런 도면 같은 거 말고도 이렇게 사이드 재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저렇게 많이 필요해요.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모을 것들은 많이 모여 있겠지만 뭐 이런 잔유물이라던가 저기 아래 보면은 이런 식으로 냉각금속 포일이라던가 전도금속 포일 이런 것들은 모으기가 좀 까다롭기 때문에 최소 몇백 개씩은 쟁여두는 게 이제 가장 권장드립니다. 또 저거를 모으다 보면은 이제 부족한 게 요런 코드 해제 장치이기 때문에 현재 400%에서는 코드 해제 장치가 따로 안 나와요. 그래가지고 ETA 제로라던가 이것도 틈틈이 주워두면 좋을 것 같고, 그 다음은 이제 이런 보이드 조각이에요. 아마 초소 파밍도 어느 정도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부족한 재료들이 있으면은 그런 거 조금 주워두면 되겠죠. 그 다음은 이제 안정제 같은 경우도 있는데, 안정제 같은 경우는 꾸준히 하다 보면 모이는 거라 이거 너무 그냥 막 쓰지 말고 이렇게 세이브 해놨다가 이번에 뭐 비정형 까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팡팡 쓰면서 빠르게 수급을 하면 되겠죠. 여기까지가 재료 부분이고,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는 이벤트가 있을 거예요.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이번 주에 초기화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경험치라던가 얻는 재료들이 있는데, 저런 부스팅 재료들은 우편함에서 받았을 때 이렇게 90일까지 보관할 수 있더라고요. 퍼디 같은 경우 뭐 이렇게 30일로 떨어지는 그런 아이템들도 있지만 이렇게 최대 사용 기간 동안 쭉 모아두면은 수십 개를 이렇게 모아둘 수 있을 거예요, 여러분들도. 그래서 이번에 12월 5일 날 오픈되면은 그거 만들 때 이제 바팍바팍 사용하면서 바로 황족 레벨업을 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 우편함에 꾸준히 모아두는 거, 이 정도가 기본적인 뭔가 재료라던가 강화템이라던가 뭐 부스팅 모아두는 거고,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캐릭터를 키울 때 당연히 사용하는 주된 총기들이 있을 거고, 뭐 나머지 두 개의 신규 캐릭터들은 잘은 모르지만 일단 샤렌 같은 경우는 주로 사용하는 무기들이 이제 이렇게 한 방이 센 저격총 같은 것들을 이제 주로 사용을 할 거예요. 뭐 빌드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하지만 과충전 칼날이 아마 이후에 새로 생기는 모듈이 조금 마이너하다면은 요거가 아마 메인이 될 거고,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저격총이랑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. 특히 검의 장강이랑 잘 어울리고, 만약에 여러분이 헤일리를 키우다가 이제 관빛 같은 거를 풀도로 했다면 관빛 사용을 해도 되긴 해요. 그래서 저는 검의 장강 풀도를 현재 준비하고 있고,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위대한 유산, 그 다음에 이렇게 초록탄, 충격탄 사용하는 거 간파하는 자라던가 빛의 파도 이런 것까지도 추천할 수 있습니다. 간파하는 자처럼 이제 한방 한방 세게 때리고 약점에 팰 수 있는 것들이 또 이런 캐릭터랑 잘 어울리기 때문에 실험실에 쭉 쌓아두면은 나쁘지 않을 거예요. 잠깐 데미지 한번 좀 보여주자고 하면은 대충 이렇게 은신해서 한번 깔기면 대충 뭐 620만 요정도 나옵니다. 풀모딩 하면은 좀 더 세겠죠? 간파하는 자는 크리로 100, 크리로 610만 거기다 터지는 데미지까지 해서 꽤 쏠쏠하게 들어갑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무기들을 알아봤으면은 다음은 반응로인데, 반응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융합을 찾아놔야 돼요. 다만 이후에 생기는 그 반응로들이 비해사 반응로처럼 이렇게 아르케 타입을 바꾸는 형태일 수도 있어요. 뭐 그걸 감안하더라도 현재 샤렌의 이제 반응로는 딜 반응로가 융합로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융합로 중에서 이렇게 크리티컬 있는 거 추천을 많이 드려요. 기본적으로 샤렌은 이렇게 스킬 치명타 확률이 20%로 가장 높게 나오는 캐릭터 중 하나이기 때문에 크리 수저를 타고 났어요. 그래서
이제 거기서 치명 칩에 딜적으로는 가장 좋을 것 같고, 그 다음 거신 잡을 때 거추공이나 뭐 그런 거 사용을 해도 되고, 상황에 따라 쿨타임 감소, 자원 소모량 요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. 아, 괜히 융합 스킬 위력이나 전기 스킬 위력은 조금 별로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, 이 중에서 한번 선택해봤으면 좋겠다. 넘어가서 외장 부품인데, 외장 부품은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 학살자가 있겠죠. 근데 학살자보다 이제 초신성도 사용을 할수 있는데,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스킬 자원 소모가 상당히 많은 편이기 때문에 초신성 쓰는 거 나쁘지 않고, 그 다음에 여기 융합 스킬 위력 개수도 12% 증가하는 거, 이것까지 다 보너스를 받을 수 있어요, 샤르는. 그 외에 뭐 썬더볼트 추가 데미지도 있고 해서 초신성이나 학살자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된다. 기본적으로 준비하는 건 이 정도인 것 같고,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캐릭터를 새로 뚫을 때 이렇게 최대 슬로칸이 필요한데, 아마 이건 대민석, 대범준 우리 디렉터와 PD께서 ETA0로 한번 공짜로 풀어줬으면 좋겠는데, 아마 그때를 대해서 한번 빌어보도록 합시다. 그 다음 뭐 필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맹맹하게 키우기 싫다면은 뭐 커스터마이징할 스킨 같은 거 넣을 텐데, 샤렌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로봇 몸인데 바디 스킨을 사용을 하면은 이렇게 인간 형태의 몸도 활용을 할 수 있다. 구리빛 피부를 가지고 있죠. 여기까지가 기본 시즌 준비 가이드가 될 것 같고, 샤렌 말고 나머지 두 캐릭터들도 전기 속성과 독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. 이 친구들 같은 경우도 반응로를 미리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, 지금 얘들이 끼고 있는 것과 아닌 것들이 어지간하면 나올 확률이 많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, 프레이나 같은 경우는 이제 공학을 위주로 하니까 공학 외의 거에서 뭐 캘 게 나온다면은 이런 식으로 살펴보면서 좀 캐두면 좋을 것 같고, 전기 속성 우리 두 친구도 샤렌이랑 버니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고 봤을 때 뭐 공학이나 차원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좀 캐두면 좋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네요. 자,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, 또 도움 많이 되셨으면은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한 번씩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고, 게임 소셜 들어가면은 도굴 9344 검색해서 이렇게 크리에이터즈 정보보기에서 서포터즈 등록해줄 수 있어요. 그것도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 되니까 꼭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날이 갑자기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도 조심하시고,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땡큐.